우리 지역의 자치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내일도 활기차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보훈군의 새로운 내일에 대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도 실시간으로 문자와 채팅 열려 있습니다. 많이들 남겨주세요. 소개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도시형 농촌으로 도약하는 보훈. 인구 4만 명 회복의 토대를 마련해 새로운 보훈군 건설을 위해 준비하는 보훈. 군민을 위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우선 추진해 정주 여건과 생활 편의 인프라 개선에 앞장서며 화합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역동적인 새 군정을 준비합니다.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넘치는 활기찬 보훈을 기대하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8기 시대를 연 최재형 당선인의 당선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내일도 활기차군 최재형 보훈군수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요.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보훈군수 당선자 최재형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선거를 통해서 보훈 군민들께서 얼마나 보훈의 변화를 열망하는지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군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새삼 깨닫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정말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군정을 함께 이끌어간다는 생각으로 열린 행정, 소통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보훈군은 12년 만에 새로운 얼굴이 탄생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최재형 보훈군수 당선인이 국민들의 선택을 이렇게 받으셨는데요. 당선인님, 이번 선거에 좀 소회를 좀 밝혀주시죠. 예, 네, 참 힘든 경선이었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네. 공직 생활만 했고 또 공직자로서의 그 마음과 몸도 굳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정치는 뭐 순간순간의 유연성이라든지 네네. 또 정치적인 언어, 뭐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또 1년간 참 선거를 어떻게 해왔는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훈군이 작은 지역이지만 경선도 치열했고 또 경선 전에 대선도 있었고 네. 또 선거 기간 동안 뭐 이런 말 저런 말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뭐 선생님들도 많았고 또 정치 신인이 견뎌내기 좀 힘든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어느 기준을 또 세웠어요. 나름대로 네.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제 스타일대로 끝까지 가자. 그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네. 그냥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자. 그러면은 그 듣는 군민들도 아 믿음이 가겠구나. 그렇죠. 뭐 어쩐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키겠구나. 네. 이런 뭐 이런 마음이 받아들여졌는지 군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선택을 받은 만큼 저는 보훈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열심히 보훈군 발전을 위해서만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훈군의 이제 발전을 위해서 또 다양한 정책들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네. 가장 먼저 어떤 것들을 좀 실천하실 계획이십니까? 아,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인구 증가 정책입니다. 아, 네.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네. 인구 증가가 해마다 인구가 감소돼서 지역 경제도 어려워지고 네, 네. 또 농촌으로 가면은 정말 인력난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네. 그 두 분야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가 침체의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 증가에 가장 중점을 두고 네. 또 모든 행정력을 거기에 집중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이게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또 그 첫 번째로는 네. 내일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 인구 증가 그 팀을 이렇게 만들고 팀을요. 또, 네. 예, 팀을 만들어서
모든 분야가 인구정책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라. 또 범군민 도민운동으로 군민운동으로 내 고향 주석학교 운동을 추진하고 또 솔선수범에서 공직자부터 참여하고 네?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사회단체, 기업들도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 또 독려를 할 생각입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또 이제 시책적으로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네네. 청년 지원 정책이라든지 또 작은 학교 살리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산업 조리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어린이들의 그 입학 준비금을 준다든지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서 이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가에서 소멸 위기 대응 대책으로 그 89개 소멸 위험 지역에 그 연 1조 원씩을 이렇게 투자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네네네. 이 부분도 계획을 잘 지어서 많은 네. 돈을 가져와야 되지만 여기에 이제 그 주요 그 목적은 네. 도시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외부로 나간다. 도시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 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문화 공간이라든지 그 이런 것들을 갖추라는 건데 그래서 인구 유출을 막으라는 예를 네. 들면은 저희들이 그 어린이 놀이시설을 포함한 공동육아마다센터라든지 또 그 청소년들의 교육이라든지 또 건전 육성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지금 도와 그 도지사님과 그 교육감님이 의견 일치가 된 AI 영재학교 유치도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뛰들 겁니다. 네네. 또 공적 자금이 투입된 공공의료원이라든지 또 평생 학습관이라든지 이런 그 인프라를 갖춰서 그 인구 유출을 이렇게 막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 도시민들이 아마 작년에도 가장 많은 도시민이 그 시골로 내려왔다는 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네, 옛날에는 그 퇴직자들이 주로 이제 시골로 이렇게 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도시의 생활이 너무 각박하고 네. 또 1년간 직장 생활만 하고 이런 그 좀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 여가 생활을 즐기는 쪽으로 네. 그 시골은 이제 뭐 농사 질 때 짓고 그 다른 시간에는 여가 활동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점조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젊은 층도 시골로 내려오는 이런 그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도시의 홍보 또 이분들이 왔을 때 어떤 지원책을 줄 건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당선인의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좀 경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 경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은군 경제 성장을 위해서 우리 당선인은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아, 이 경제 문제도 인구 문제와 이 같은 맥락입니다. 인구가 일단 많아야 그 경제 활동도 하고 또 그래서 소비 촉진도 되기 때문에 인구 문제와 병행해서 같은 맥락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3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우리한 기업을 유치할 생각입니다. 저희 군이 이제 2007년도에 보은군을 그 중앙을 관통하는 당진 영덕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된 이후에 네네. 두 개의 산업단지, 동부 일반 산업단지, 보은 산업단지가 이제 조성돼서 100% 그 분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속히 제3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네. 요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산업단지도 이미 그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전부 입주를 하겠다라는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성되자마자 100% 분양 완료될 거고요. 그 중간에 또 4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인구 그 유동인구 정책으로 저희들은 두 가지 그 스포츠하고 관광산업 이것을 집중적으로 같이 유동인구를 끌어들여서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인구 또 경제까지 알아봤습니다. 보훈하면 또 대표적인 농업군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의 현실과 또 어떠한 또 해결책들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농촌에는 사람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겠다. 네. 예, 농사를 져도 남는 게 없다. 소득이 없다. 네네. 그래서 농민들의 한숨이 정말 땅에 꺼질 지경입니다. 네. 그래서 그 노령 인구가 이렇게 많아서 인력 부족이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대안은 아마 어느 군이든지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이렇게 데려와야 되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이전에 베트남과 그 MOU를 체결해서 계절 근로자를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은 바로 그 베트남에 가서 그 MOU를 체결해서 그 계절 근로자를 데려올 거고 또 그 태국이라든지 필리핀, 캄보디아까지 이렇게 확대 MOU를 체결해서 네. 계절 근로자를 데려오는데 네. 이제 또 들어와서 그분들이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까지 지금 폐기를 이용해서 폐기를 이용 어차피 그 개인별로 그 농가에다가 이렇게 배정할 수도 없는 거고 국민들을 그래서 폐교들을 리모델링해서 그분들을 숙식을 제공해야 또 관리도 편하고 또 인력 이렇게 수급하는 것도 편하고 해서 폐교를 이용해서 그 이분들을 수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아니 올 7월 2일 취임하자마자 이 부분은 조속히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최재형 보훈군수 당선인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문자 채팅 받고 있었잖아요.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얼른 네. 만나봐야겠네요. 네. 자, 먼저 그러면 호리머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네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보훈군이라고 하던데 군수님이 추천하는 관광지는 어디인지 추천 좀 해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희들 관광지는 이제 당연히 천년고찰 법주사입니다. 네. 이제 법주사 오시면은 네. 이제 새롭게 그 3.2km 네. 세조길이 있습니다. 세조길이 이제 상당히 그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고 있고 걷는 내내 자연을 그 느낄 수 있는 힐링과 건강을 주는 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마무리된 속리산 말짓제 주변 테마파크. 예, 여기 새롭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망대라든지 네. 그 짚라인, 모노레일, 뭐 스카이 바이크, 뭐 꼬부란길 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시면은 후회는 안 할 겁니다. 네, 네. 꼭 가봐야겠네요. 네, 짚라인도 있고. 자연과 즐거움과 건강을 찾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보훈으로 꼭 한번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네. 자, 다음 분도 한번 질문을 받아볼게요. 러브포토님이거든요. 네. 3, 4년 전에 보훈 대추축제를 갔었는데요. 막 대추도 나눠주고 다니는 길가에 대추씨가 수북하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현장 그 대추축제 하시나요?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네, 남겨주셨네요.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하는데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합니다. 오, 10월, 네, 저희들은 이제 그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그 보훈읍 1원과 속리산 1원 네. 여기서 10일 동안 개최합니다. 네. 네. 개최하는 그 곳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오셔가지고. 좀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 현장 진짜 이뤄지는지 궁금하셨는데 네. 꼭 이뤄진다고 합니다. 10월 달에 기대해 주시고 온라인, 꼭 오프라인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 동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끝으로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할 시간입니다. 우리 당선인님을 선택해 준 보훈 국민에게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남겨주세요. 네, 존경하는 보훈 국민 여러분. 우리 보훈군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매년 감소돼서 지역경제는 물론 농촌은 인력 부족 현상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이러한 현실에 닥친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우리 지역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라는 염원 또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지역 발전에 힘없이 뛰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반드시 희망이 쌓여가는
보훈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최재형 보훈군수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